never knew what my life was for. 그 우리 때잖아. 맞아. 정정 싶었어. Every 제가 이거 후일담이 있어요. 후일담이 김주환 씨의 따님이 딸이 슈렉을 너무 좋아했대요. 그래서 김주환 씨가 딸을 위해서 분장을 안 지우고 집에 간 거예요. 딸이 그렇게 울었대요. 무서워가지고. 아니 저거 진짜 보면 진짜 괴물일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와 진짜 무섭네요. 아니 나비. 유희열 씨에 맞는 캐릭터를 찾았네. 저 모기로 나왔는데 저 뒤에 나비예요. 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놓지 않아. I love you, I love you. 이별이 가까울수록 뒤에 나비예요. 이게 거미가요. 네. 4년 동안 도망다녔어요. 제작진들이 4년을 쫓아다녀가지고 가까스로 성사돼 있었던 이 특집입니다. 자, 스케치북 크리스마스 특집에는 이런 뭐 재밌는 무대도 있었지만, 자, 이런 정말 감동과 희열을 선사했었던 무대들도 있었습니다. 있었죠. 네, 지금부터 그 무대들 함께 좀 보실까요? 음악 요정 아이유 양이 들려드립니다. 아유 애띤 거 봐요. 멀리. 와 유희열 어린 거 봐요. 야, 더 놀랍다. 당시 저때 아이유 씨 나이가 19살이었어요. 이 무대 생각나요. 그치?